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현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교통사고를 짚어보는 화제의 사고 시간입니다. 오늘 화제의 사고 자료부터 보고 오시죠. 자, 이 사고는 작년 12월에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을 해서 벽면까지 돌진을 하는 바람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자, 이 사고는 테슬라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까지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사고로 사망하신 그 차량의 소유주가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었고 또 지금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도 절친 사이였다고 해서 계속 회자가 됐던 그런 사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는 이 사고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가 사고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은폐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부에서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서 차량 수리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자동차 문을 열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걸 숨겼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위 과장광고 부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광고를 해서 과장광고가 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 친한 친구가 테슬라 매니아예요. 테슬라 광이 있는데 이 친구 말은 사실은 문을 열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고에서 보면 원래 테슬라가 문 손잡이가 사람의 손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튀어나와서 그렇게 문을 열도록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전기가 나가더라도 수동으로 그 손잡이를 꺼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저도 테슬라를 타보지 않아서 정확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수사를 통해서 테슬라가 어떤 자동차적인 결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결함이 없었다고 하면 구조대원이나 그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있었던 테슬라 관련 사고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화재 사고는 계속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니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